안녕하세요. 스컨센팀의 에릭입니다. 오늘은 예, 축하할 일이 있어서 축하할 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스컨센TV가 구독자 150명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예, 너무 빨리 150명 구독자가 이제 돌파를 한 것 같아서 얼떨떨합니다. 예, 뭐 150명 가지고 왜 그러냐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의 생각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라 예, 너무 기쁘고요. 예, 제가 왜 기쁘냐면요. 예, 스컨센TV가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아니잖아요. 저희 회사 유튜브 채널이고 게다가 이제 좀 딱딱하고 조금 재미없는 이제 호주 취업이나 호주 이민 예,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거나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네, 뭐 정말 몰랐고요. 네. 어쨌든 150명이라는 이제 구독자 분들이 생겼으니까 네,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오는 영상이 유독 많이 그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저와 이 스컨센TV 스마트 커리어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갑자기 너에 대한 이야기와 너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채널 시작하면서부터 생각을 했던 게 회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고 이제 이런 경험이 좀 뒷받침 되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신뢰가 있거나 이제 좀 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외노자 생활 좀 해봤고요. 영어 연수도 해봤고 이제 IELTS 시험도 봐봤고요. 예, 장기 학생 비자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호주 회사에서 직원으로 회사 생활도 경험했고요. 예,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취업 비자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호주 영주 비자, 예, 영주권이라고도 말하죠. 예, 영주 비자도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결혼하고 아이 두 명도 낳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호주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흔히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호주 또는 호주 이민, 호주 취업, 호주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저는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호주 이민 관련 유튜버는 뭐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또 저의 경험과 이제 생각과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끔씩 이제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오래전부터 하나씩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나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은 똑같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주권 받기 전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 기다리는 시간,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런 생각들과 이제 여러 가지 막 고민들, 호주에서 살면서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등등등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해요. 다음 궁금증으로 이제 스마트 커리어 센터, 스컨센TV는 뭐 하는 곳인지 이제 궁금하시죠?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예, 채널이니까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은 드리고 가는 게 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은데 개인 유튜브 채널로 만들지 왜 회사 채널로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랑 동떨어진 내용이나 이제 혹시나 회사에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예, 걱정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 유튜브로 이제 구독자를 올리고 예,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원대한 꿈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게 재밌는 주제나 그런 영상이 아니고 예, 굉장히 그 제한적이고 관심 있는 분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들이고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예, 조금은 무거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면 해야 된다면 이제 회사 이름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의 근거와 정확한 이야기로 주제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
유튜브 채널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요. 왜 이런 관심 없는 얘기를 하냐?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제가 얘기를 다 이런 얘기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예,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넌 뭔데 이렇게 하냐? 하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게 황당할 것 같아서. 예, 저희 스마트 커리어 센터라는 회사는 예, 지난 10년간, 예, 지금 딱 10년 됐네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제 시도 교육청 직업계고 또는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제 이런 쪽에 졸업 후에 이제 호주 취업 부분이나 이제 호주 정착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이제 주로 많이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문대학교나 산업인력공단에 이제 K-홀스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운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중고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도 했고요. 대학교류 예, 인턴십 프로그램, 네, 대학 대 대학 교류 프로그램도 했고요. NCS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했고요. 네, 많이 했네요. 말하고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만들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교집합이 있습니다.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거는 바로 호주 취업, 호주 이민, 그리고 기술 직종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교집합을 가지고 예, 호주 이민과 호주 취업과 이제 그런 호주 영주권 등등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고요. 나름의 노하우는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10년이 넘어가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채널을 운영을 하니까 기왕 하는 거 되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에게 많은 정보 많은 노하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10년 이상 이제 호주 워홀부터 이민까지 가이드를 해왔던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이렇게 저와 회사에 대한 이야기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유튜브 계속 해야 되고 유튜버로 예, 활동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랫동안 경험했던 저희 회사 채널만의 노하우를 조금씩 조금씩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예, 조금은 재미도 가미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예,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리고 영상 내용에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또는 이제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뭐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뭐 좋아요 알람 설정은 뭐 딱히 안 하셔도 되는 그렇습니다. 네, 딱히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정말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유익한 영상이라 그런 생각을 하시면 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하죠. 네, 그럼 저는 이제 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는 당분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커넨TV의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